나이스. 좆됐는데 이거? 한번만 살려줘. 연패하면 되지 뭐. 어, 북미식 연패조포예요. 초밥 선점하는. 오히려 업 안 쳤어가지고. 연패초포? 아이고. 괜찮아, 다음 턴에 더 세게 맞으면 돼. 역시 파리초 미친 새끼. 더 세게, 더 세게 맞겠습니다. 템 안 박아. 저포라고 이겨야 된다? 그것도 큰 착각이야. 아, 내가 저포를 근데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, 저포로 처음에 진다고 졸라 비웃을 게 아니야. 애초에 이길 수 없을 때 돈 모았다가 한 번에 세지는 게 핵심이야. 어, 진짜로. 이러다가도 1등 해봤거든요. 예. 네. 아, 물론 피백으로 가가지고 한 8번, 10번 이겨가지고 굳히는 것도 스킬인데, 그냥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좀 모든 걸 쏟아붓는 것도 좀 전략인 것 같아. 남들보다 어쨌든 두 칸이나 많잖아. 뭔 말인지 알지? 저포면 남들보다 많은 김을 넣어야 돼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, 진짜.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걸로 갑시다. 그냥 좋은데? 특패도 이 8렙 특패가 졸라 애매해서 그렇지, 9렙 특패, 10렙 특패 세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. 스펠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, 뭘 이지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. 8번 가면 될까? 쓰기 싫은데. 아, 당장에 쌩이네요 군인수. 아, 그냥 차라리. 아, 이 M. 내가 그냥 상무의 스택 튀기 좀 나을 것 같아. 에코로 바꾸고 사트루도 생각을 해서 야쏘페어를 좀 갖고 있었는데, 당장에 돈 좀 필요할 것 같고, 차라리 다음 턴에 야쏘 그냥 롤치면 뜰 것 같아서. 차라리 트루세나가 훨씬 낫다고요, 그죠? 이번 라운드는 대신 이겨야 되는 라운드긴 합니다, 제가. 핑퐁을 좀 적당히 해주면서. 나이스. 너무 아픈데? 어, 이건 너무 아픈데? 좆됐네. 이번에 이겨서 돈으로 굴렸어야 되는데. 졌으니까 또 큰 그림 돌리자 그냥. 아, 이공보 진짜 좋은데. 이공보 밸류가, 이공 저포 밸류가 엄청 좋았는데 져서 천천히 하자. 모르겠다, 슈바야, 그냥. 니코를 팔게요, 그냥. 졌으니까. 돈 아낄래. 거의 너무 아픈데? 어, 이거 진짜 졸라 맛있는데? 뽀삐, 뽀삐, 뽀삐. 돈 모으는 단계니까. 오, 찬템이 두 개다. 와우. 두 개씩 돌려, 그죠?
좋텐데 나? 난, 야, 나 이거 고점 고트 아니야? 투찬템인데? 오. 인걸불이 좋긴 해. 맞아, 맞아. 그러면 그냥 레드를 돌릴까? 끄덕? 솔직히 끄덕? 인걸을 하고 그냥 자재기 있으니까 레드 돌리자. 괜찮은 것 같은데? 인걸 히라나 특패 어떻게 막지요? 스무스하게 1등이다 이거. 다음 때 시원하게 칠게요. 2찬템 투표 왔습니다. 지팡이 하나 넣어줄까? 일단 원고 먼저 쓰자. 밸런스상 하트로 찬템 더 뜯고 싶다고 졸라 웃기긴 하네. 이 새끼는 정말 찐까지 뽑았어? 풀풀풀이냐 근데? 그래가지고 일단 안 치긴 했거든요. 또 너야 또? 나 얘한테만 세 번 졌어. 저포 저먹고 그죠. 근이는 좋은 것 같아. 굿. 근데 어디 감? 뽑비 쓰자. 어디감? 우리 캐리? 우리 캐리 어디감? 오 환장이야. 이거 나는 블리츠 1성만 쓰고 그냥 특패는 땡으로 찾고 그냥 다른 선받자 받으려고 했거든요. 자크나 약간? 우리 캐리 어디갔지? 캐리가 출타하고 안 돌아오는데? 좋대는 똥. 이거는 1성만 있어도 그냥 개패는 쓸 것 같은데. 안 잠깐만 억울한데 이거는 그죠? 어우 억울한데 진짜. 아니 근데 이 돈으로 찾을 수 있나? 뽀삐도 쓰고 싶고 다 쓰고 싶은데. 저도 됩니다. 두 자리 비고. 씨발 쌀 뻔했다 투패야 나 진짜로. 나 진짜 뒤질 뻔했잖아. 너 없으면 안 돼. 발주질 진짜로. 배트야. 아 1등인데? 그럼 이러면 1등인 것 같은데. 포결. 네. 죽여 바이십세들아. 재즈 너무 어렵다고. 그러게. 하도 파렵지가 맛있게 잘 짜다 보니까 항상 파렵 조합은 재즈가 마려워. 솔직히 딱하시죠? 네. 좋댔네. 개 씹트럭 치죠? 이 씹새끼 진짜 너 때문에 파렵지가 피가 12까지 내려와 있어 이 씹새야. 지금 팔에 거의 100원 돌려도 모자랄 판에 이 새끼 때문에 팔에 50원밖에 못 돌렸네 맞지? 아 항상 내가 좀 뭔가 성장하려고 하면 뚝배기 졸라 까가지고 그냥 씨. 이거 아무 얘를 남겨둘게요 이모를. 왜냐면 이모 코어를 먹으면 이모 코어 룰루 같은 거 하고 무한궁 쓰게 하고 그죠? 이거 4이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. 끝없이 멈추지 않는 사고를 유지하는 파렵지야 진짜로. 어우 뒤질 뻔했네. 특패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왔어. 진짜 이번 판에 특패를 아무도 안 쓰고 4코 캐리가 엄청 많아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나와가지고 와 숨어질 뻔했네 그죠? 네. 암라인 캐리가 많아가지고 암라인 캐리 빵빵하고 진짜 딜템 탱템 다 빵빵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. 걸부리 형이야. 히라나의 걸부리 형이야.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너지도 아름답고 이 템이 우리는 미치게 하잖아. 롤체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싸는 거 아니냐. 찬템 두 개 맛있게 들어간 거 그죠? 에. 너랑 나랑 피가 똑같은데
감당돼? 발업질을? 그죠? 너한테도 하는 소리고. 오, 너한테는 너는 좀 너는 좀 무섭다. 이 새끼 빨리 죽이고 싶네. 오, 잠깐 뭐. 야, 오케이. 쇼부다. 둘 중에 이긴 사람 1등이야. 이건 확실해. 둘다 10레벨. 너는 다행이다. 11레벨 되기 전에 만났어. 가장 약할 때, 오늘이 이 사람이 제일 약할 때야. 물론 저도 똑같이 11레벨 따라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서로 오늘이 제일 약할 때야. 와, 이걸 이기네. 와, 이걸 이기네. 컷! 그냥, 니코 두 개? 다음 판에 편이 써, 이 새끼야! 그냥, 씨. 니코 두개 바로 그냥 진삼성 골라다가, 그죠? 예. 와, 이것도 제가 설계한 그대로 됐죠. 예. 나 제가 끝까지 고전 보잖아. 그죠? 나 끝까지 설계하잖아. 그치? 말안 되지. 그냥 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짜지? 그런 거. 뭔 말인지 알죠? 말하는 대로 나온 게 아니고,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예. 걱정되는 건 이즈리얼에 한 번에 죽는 거? 그것만 빼면 제가 다 이길 거예요. 완성한 특패도 이즈궁이 한 번에 죽어서. 언제적 알이야? 육감 시자 OKDA 알이 진짜 졸라 밸류 높은 알이거든요. 예. 근데 아칼리는 좀 예상이긴 한데. 나이스. 뚱년이 맞아줬다. 뚱뚱한 청년이 맞아줬고. 언제적 알이야? 언제적 알이냐고. 아, 이러니까 이런 거안 하는구나. 역대급으로 잘했는데 6등 박네 이러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 건 하나도 모르겠는데. 진짜로 이런 판 지면은 게임하기 싫죠. 당연하죠.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방송 안 하고 있다. 봐라, 아이 족같은 게임 안 한다 하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팔주 유튜브나 보면서 유튜브 보고 남의 방송이나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. 아, 의욕 존나 떨어지지. 사실 진짜 뭐질 밸류였냐고.